자, 우리 쪽지 시험 답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 답은 2번이죠. 2번은 3번입니다. 3번, 1번, 4번은 2번이죠. 2번. C, D, N, D, P 기억하실 겁니다. 5번은 2번, 6번은 3번, 7번은 3번, 8번, 3번이에요. 자, 9번은 4번, 10번은 3번, 11번 2번입니다. 12번은 4번, 자, 13번은 2번이에요. 14번 1번, 자, 15번은 2번입니다. 16번 3번, 17번 3번이지? 자, 18번 역시 3번. 19번, 4번이에요. 자, 20번, 2번이죠. 자, 21번은 3번이에요. 22번, 4번. 23번은 4번이에요. 4번. 자, 얘는 뭘까, 그럼? 예, 장년 비브리오가 되는 거죠. 장년 비브리오. 자, 24번은 4번. 25번, 4번. 26번, 1번. 예, 다 맞으신 분.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15번이요? 네. 15번. 뭐? 아, 그런데 여기에 질소가 함유되지 않은 당질이나 이게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질 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표 쪽으로 해야 돼. 지방질이 3패. 그러면 두개다 쓰실래? 이럴 때는. 네, 지방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질이 산소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당이나 지방제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됐다고만 돼 있거든요. 산소에 의해서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산패보다는 변패 쪽이 낫습니다. 변패 쪽에.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몇 번? 25번? 4번 이게 포도당 그 네네네. 스타필로코커스. 네. 포도당 구근.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16번. 네. 16번에 2번? 1번? 대량의 원인균이나 균이 생산한 일정량 이상의 독소를 음식물과 함께 섭취함으로 생긴다. 세균성 식중독 하면은 세균성에는 감염염이 있고 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독 아니에요? 독성이니까. 네, 이거 맞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보험, 그 다음에 사회보험,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급여 수준, 균등급여, 기업일에 보상 했고요. 보험사고 대상, 이거 좀 볼게요.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대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 그럼 민간보험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는 대인이고 하나는 왜 대물이라고 하냐면, 혹시 민간보험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계 민간보험이야. 외국의 민간보험은 뭐 내가 다리가 예뻐, 다리보험 들어. 나 손이 예뻐, 손보험 들어.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리든 손이든 이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꼭 물건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물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보험은 대부분 대물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손이 다쳤을 때 보험 줘요. 또뭐 유방암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자, 성격을 보시면 사회보험은 집단으로 다 들어야 돼. 강제로 들어야 돼. 그런데 비해서 민간보험은 들고 싶은 사람만 들어야 돼. 그걸 우리 개별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둘 다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돈이 풀리는 거니까. 근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한 게 사회보험. 왜? 이건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간은 완전히 민간이잖아.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세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밑에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민간보험하고 사회보험 요거 좀 구분하시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다음 이제 뒤로 가시면
보건의료 체계, 그러니까 보건의료 제도입니다. 보건의료 제도의 구성 요소. 그래서 WHO가 한 나라에서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려면 요 다섯 개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뭐 여태까지 배운 것도 다 각인해야 되겠지만, 자, 맨 밑에가 자원의 개발.